50세 여자 사모님 사주 감정합니다. 임자연 신의 월 임신일 경자십니다. 대운수 10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대운입니다. 임신 일주가 쥐띠 돼지달 원숭이 날 지날에 태어났습니다. 임수 일간은 큰 바다 한강 큰 물이에요. 사주의 수가 월지에 해월에 입동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가 사주에 다섯 개예요. 그래서 뭐 사주에 뭐 80%가 수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금수로 형성되어 있어요. 금이 세 개고 물이 다섯 개예요, 사주에. 금수로 형성되어 이 사주는 종왕격이에요, 종왕격. 전부 다 물로, 금생수 하니까 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해자축 이렇게 신자진 수구삼합 내 세력이 그냥 내 형제 동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튼튼한 사주예요. 그냥 물바다예요. 태평양 뭐 오대양 육지 오대양이에요. 태평양이에요. 전부 다 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주는 특별격에 들어가는데. 종한다는 겁니다. 종왕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주에 이큰 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격국은 걸록격입니다. 걸록격은 자수성가하고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고 굉장히 좋은 격국이에요. 신의 월인데, 아버지 자리에 정인, 아버지가 의진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내 월지 자체가 형제 동료 비견인데, 이런 비견 정인은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괜찮아.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 근로계획이니까. 이제 할아버지 자리는 임자인데 이게 홍염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인이에요. 그래서 신자진 수구 삼합 양인이 뭐두 개입니다. 그래서 금병이 있는 사주에 한 가닥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양인이 두 개가 있으면 금병이 있다. 양인이 신자진 수구 삼합이 되어 있어요, 반합이. 그래서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 가서 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이래가지고 비견 급제가 있으니까 부부가 불목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부부간에 좀 합지 못해요. 그런데 대운이 뭐 편생 보니까 뭐한 90세 이상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재물 때문에 40부터 70까지, 69세까지 30년이 더 오고 이래서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신앙한 사주니까 많은 재물이 와도 감당을 합니다. 이 조우가 되니까 이 사주는 물이 많으니까 불이나 흙이 필요한 사주예요. 물 흙으로서 막아주고 불로서 사주가 차니까 이 사주는 신장, 방광, 콩팥 생식기 기능 쪽에 발달되어 있고 정력이 좋은 사주예요. 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화가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두고 불이나 흙, 화토가 용신이에요. 격국은 걸룩격이다. 자수성가할 수 있고 화가 용신이면 숫자가 27, 빨간색, 여름, 남쪽, 니은, 디을, 리을, 티귿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는 흙은 숫자는 05, 노란 색깔, 중앙. 그 여름에 좀 화생토하니까 되기를 하죠. 이응, 희엇이 되길래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에 2705가 되긴 한 사주입니다. 조상자리 임자니까 본인은 외양은 경량유와 다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이 있어요. 한 성격을 한다니까. 가정도 좀 적막할 수 있고. 초년운세는 양인이 도왔기 때문에 좀 여장부로 현성된 사주예요. 조상자리가. 그리고 뭐 오빠나 언니가 있는 사주고 양녀가 될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고. 부부간에 불목합니다. 합지 못해. 부부간에 섹스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견 급제 내 형제간 동료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형제간에 분리 이별 부부간에 이별 이런 형제간에 다툼 이런 일들이 있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내 형제간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주에 비견 급제가 많으면은 부부가 합지 못해요. 여자 사주에는. 그리고 이제 간살이 약하니까 부부 애정이 희박해요. 애정이 희박해요. 서로 간의 마음에.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소가 많고 첩이 되는 소가 있어요. 이 사주는 부부간의 섹스 잘안 돼요. 사주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인 편인이 있으니까 뭐두 가지 직업을 할수 있는데 문장으로 이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문장을 좀 잘할 수 있고 하여튼 금병이 있는 사주예요. 한가닥 하는 사주예요. 그 말년에 또 가면서는 이 경자월인데 이게 또 말년에 또 여장부로 또 사주팔자가 자식자리 형성돼 있어요. 그래 자식들이 이제 또뭐 말을 해서 하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뭐 차녀가 될수 있고 이복행주도 있을 수 있는 사주인데 또 타인으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혼담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고 뭐 일단은 뭐 신앙한 사주이기 때문에 뭐 부부간에 조금 합치 못해요. 그리고 질환이 있어요. 신해가 있으니까 질환이 있는 사주다. 질환이 있고 뭐 장성살이 있으니까 무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출입을 할수 있고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나무나 불이나 흙이 도와야 되는데 대운이 초년 대운부터 이제 흙이 도왔어요. 그런데 또 금이 도왔어. 금 사주는 신자 중 수국대 아주 전부 이제 물로 빠집니다. 금이. 그 나무로 또 설계해야 되는데 나무 대운은 뭐 60부터 도우니까 하대운은 일찍 도왔습니다. 40부터 대박 나는 사주. 그 대운이 1세부터 19세 경술 대운은 편인 편간이니까 뭐이 대운은 그뭐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어릴 때는. 그리고 20세부터 기회운부터 좀 좋아집니다. 20세부터는 정관, 정인이니까 도와 20세부터 운세가 좋아지는 사주. 20세부터 남자도 만나고 도화대운이니까 인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30세 무신대운은 편간, 편인데 이 대운은 조금 밑바닥으로 길수 있어요. 이 대운이 외국을 평해야 되는데 편재가 없는 사주야. 그리고 30세는 조금 운세가 하락세고 40세 정미대운부터 막 대박 납니다, 이 사주가. 정제 정관이니까 그냥 남자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재물을 많이 저축해요. 이 대운부터 대박 난다. 40부터. 50세, 지금 50세인데 병호대운은 편재 정제. 그래서 큰 재물이 옵니다. 49세까지는 내가 명예 권위가 좋고 얼굴도 더 미인이 되고 뭐 이런 사주인데 이런 운세 있는데 50부터는 큰 재물 덩그리가 돼요. 한 달에 뭐 5천만 원, 1억씩 도면 그걸 또 투자합니다. 올해부터 그냥 40세부터 재물 운이 도왔는데 올해부터 그냥 대박 나요. 그래서 50세부터 큰 재물이 도는다. 올해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신축년은 정인 정관이니까 뭐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뭐 명예 이익이 많아요. 올해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미사주는 겨울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여름에 굉장히 좋은 봄, 여름에 좋은 일이 많고 겨울에는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될수 있는데 대운이 좋으니까 불이 도와 있으니까 운세가 좋다. 그래서 경자월 12월 달도 편인 급제 양인이에요. 합이 되면서 이제 조금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올릴 수 있는 12월 달 운세입니다. 그래서 뭐 12월 달은 그 운세 뭐 대운이 되긴 하니까 12월 달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양력 1월 달에 다음 달또 신축을 또뭐 정인 정관 돼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내년 51세 이민년은 2월 4일부터 이민년은 비견 식신이에요. 그 역만대 이동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내년 운세는 좋아요. 식신 목으로 설기되니까 그 약간은 이동수가 있다. 그 남편을 좀 극할 수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혹그 남편과 뭐 갑방을 쓴다든가 주말 부부가 될수 있어요. 역마니까 어디 2월 달에 어디 갑니다. 이동수가 있고 3월 달 계모월은 급제상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은 약간은 약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양인이 있으니까 급제상관 양인이 되니까 좀 여장부로 마음대로 하든 무슨 3월 달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대운이 되긴 하니까 큰 재물이 돈다.
그리고 뭐이 편제라는 것은 아버지, 시어머니, 타양, 큰절물, 환상 이런 것이 도와요. 그리고 4월달 갑진월은 그 식신 편간이니까 신장진 수구 삼합 되면서 내년에 대기를 하다. 4월달 대기를 하고 5월달에부터 절물이 돕니다. 5, 6, 7월달 절물이 많이 도우는데 뭐 이때 뭐 절물에 관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5월달, 4월은 상간 정제 그래서 절물을 많이 큰 재물이 돕니다. 천을 이기는 거예요. 재물이 돕고 6월달 병고월은 큰 재물이 돕죠. 천간과 지지가 다 편제 정제 다 재물이에요. 그리고 7월달이 굉장히 또 좋아요. 정제 정관이니까 굉장히 재물이 돕고 뭐 어진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운세죠. 뭐한 49세까지는 남자가 도왔어요. 그리고 8월달 8, 9, 10월달은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될수 있는데, 뭐, 토도가 도우니까 괜찮습니다. 8월달 무신월은 편간편인. 이 대운은 약간 밑바닥으로 기를 수 있어요. 외국을 평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사힘 밖에 안 돼요. 9월달 기유월이 대기를 합니다. 정간정인이니까 도화달이니까 인기가 있어진다. 10월달 경술월은 편인, 편간. 이때도 또 외국을 평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행사힘 밖에 안, 밑바닥밖에 안 돼. 외국에 관련된 거예요. 사주에 편재가 없어. 대운에 편재운이 와 있으니까 약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11월달 신의 운은 괜찮아요. 정인 비견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12월달 임자월은 비견 급제 양인 조금 여장부로 갑니다. 그런데 배수를 할수 있어요. 그 내년 운세는 역마니까 이동수가 있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2세 계모 대운은 급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약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운세는 약간은 보통이다. 좋지는 않아요. 그 51세, 52세는 남편과 이별 수가 있습니다. 그래 53세 갑진월은 괜찮아져요. 식신 편간이니까 운세는 괜찮다. 남편과 이제 좋은 관계가 될수 있어요. 54세 을사월, 55세 병호, 56세 정미. 3년간 재물이 많이 돕니다. 하여튼 재물 때문에도 50세부터 59세까지 10년간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이 되기를 하고, 60세 을사 때문은 70세까지 상간 편재요. 천일 병신 합수. 뭐, 남자 관계도 좋아지고 하여튼 간에. 뭐, 대운이 천일기인 대운이고, 널리 사회 식용이고 출세가 빨라요. 큰 재물이 돈다. 되기를 하고, 70세 갑진 대운은 식신 편간. 이 대운도 길합니다. 80세 계모 대운부터 급제상관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됩니다. 80세부터.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신앙하고 여장부고 뭐 굉장히 튼튼한 사주예요. 그래서 부부가 조금 뭐 독신이 될수 있거나 뭐 첩이 될수 있는 사주, 부부가 합치 못하는 사주인데 뭐그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40세부터 대박 났고 남자는 뭐 초년부터 남자가 도왔어요. 남자는 뭐 49세까지 만날 수 있고 그전 때문에 약간은 그뭐뭐뭐 남자가 계속 도우니까 남자가 약하니까 애정이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남자 운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토가. 그래서 잘 지낼 수 있었고 사주에 이제 양인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뭐 이래서 금병이 있다. 그 약간은 걸리기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공망이 있네. 월주가 공망이네.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형제 도움이 안 돼. 이게 60세부터 충 때리고 이내 합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공망이네. 그 60대면은 이제 형제간이 다 해결됩니다. 사회 충 때리든지 뭐 여름 되면은. 5월달 되면 충 때려주고 2월달 내년에 이제 공망이 또 해소되네. 현재간에 조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해 질환이 좀 있는 사주고 양인이 뭐 연지 시지 자식 자리 이렇게 양인이 두개 있으니까 금병이 있어요. 근력이 있는 사주야. 그래서 신앙하고 튼튼하고 해서 뭐 사주는 해자주 물이 너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불이 지금 도왔어요.
40부터 대박 나는 사주입니다. 질문에 도와 있으니까 뭐큰 걱정이 없는 사주입니다. 다 해결되는 사주요. 뱀이나 토끼가 천을기인이다. 그래서 뭐 60세부터 천을기인 때문에 합대하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르나. 뭐이 때문에 60부터 천득기인 뭐 이렇게 되니까 월득기인 있으니까 신이 많이 도와주고. 뭐 52세에도 뭐 신이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잘 했고, 장성살이 그거는 있으니까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이 사주는 여장부 사주예요. 그래서 문무겸비하고 노변볕으로 오르고 강경에 출입하는 사주예요. 양인 장성이니까. 그래서 뭐 운동선수 신강하고 튼튼하니까 운동선수로서 또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이런 사주입니다. 지금 내년에 연마니까 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홍염살이 있죠. 그래서 홍염살이 있으니까 뭐 제가 하니까 얼굴도 좀 미인이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홍염살 연지 시지가 홍염이니까. 가부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그 대운이 워낙 좋아갖고 초년 때부터 뭐 토가 필요한데 토가 도왔어요. 금이 도기는 도와도 토하고 금이 같이 도우니까 초년부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세부터 운세가 좋아졌다. 그리고 40세부터 운세가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나고 개운법에는 이제 남양집 햇빛이 잘 드는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하고 뭐 지하보다는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좋고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하고,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그 창문을, 남쪽 창문이 좋아요. 햇빛이 많이 드는 창문이 좋고, 개운법에는 잠자리 방향입니다. 72년생이니까, 밤에 주무실 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 남서쪽으로, 남쪽이나 서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해서 자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